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검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방사선 검사실에서 시행하는 EOS 검사, 골밀도 검사, 유방 검사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EOS 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OS 검사는 두 개의 X선관과 영상 수용체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인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정면과 측면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는 검사입니다. 신체에 중력이 가해지는 서 있는 자세에서 척추 측만증 및 전신축의 정렬 상태 변형 유무, 척추와 하지의 선천성 기형 여부를 2D와 3D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기준과 비교해 변형된 정도를 수치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OS 검사는 수술 전후에 전신축 정렬 상태의 변화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수술 전후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 영상은 척추가 변형된 환자의 검사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EOS 척추 검사는 신체의 중력이 가해지는 서 있는 자세에서 척추의 변형 상태를 2D, 3D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가 변형된 정도와 틀어진 척추의 방향 및 각도를 수치 정보로 제공할 수 있어 수술 전후 결과 비교 및 치료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OS 하지축 정렬 검사는 서 있는 자세에서 엉덩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연결하는 무게중심 정렬 상태를 2D 혹은 3D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밀 검사입니다. 특히 이 검사는 무게중심 축을 변형시키는 관절의 상태를 정상적인 일반인의 평균과 비교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수술 후 그 결과를 비교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EOS 검사는 엉덩 관절 전치환술 전과 후 하지 축 정렬 상태를 2D, 3D 영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과 같이 선 자세에서의 인공관절 위치와 상태, 인공관절 삽입 후의 자세 변화 등을 수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EOS 검사와 일반 방사선 검사는 영상의 획득 방식과 영상 편집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EOS 검사는 두 개의 X선관과 영상 수용체가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반면 일반 방사선 검사는 한 개의 X선관과 영상 수용체가 여러 번 X선을 조사해 영상을 획득합니다. 또한 EOS 검사는 스캔을 해서 영상을 쌓는 방식으로 영상 왜곡을 최소화하지만 일반 방사선 검사는 여러 개의 평면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약간의 기하학적인 영상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방법과 획득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EOS 검사와 일반 방사선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X선이 방사형으로 조사되고 이로 인해 검사 부위의 주변부까지 어쩔 수 없이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OS 검사는 X선이 매우 얇은 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검사 부위에만 방사선이 조사됩니다. 즉, 적은 선량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EOS 검사의 피폭 선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낮은 선량으로 척추의 정면 및 측면 검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OS 검사 중 전신 정렬 상태 검사의 경우 전문 방사선사가 척추와 하지의 정렬 상태에 대한 해부학적인 위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3D 검사는 해부학적 위치 정보를 입력한 후 데이터를 비교해 3D로 변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전신 정렬 상태 검사는 30분에서 40분 정도, 3D 검사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OS 검사는 예약 검사로 진행합니다. EOS 검사는 약 15초에서 20초 동안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중간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방사선 검사와 같이 검사 중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와 같은 금속 물질을 착용한 경우 해부학적 구조물 및 병변의 위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검사 전 틀니,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은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